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크로스오버계 아이돌 천상의 하모니로 마음을 울리는 그룹 포레스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한 분씩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센터 치고 최종 보선팀은 포레스텔라 축하합니다. 아, 일단 무엇보다 또 우리 음식 우리 축하드립니다. 아,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야. 아니, 진짜 네. 결혼식 얼마 지금 얼마 안 되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죠? 두 달이 다 돼가네요. 야. 오늘 이제 유퀴즈 나간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섭외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아했고 워낙 또 저희 포레스텔라 활동을 좋아해 주다 보니까 어디든 이제 초대를 받으면 굉장히 또 굉장히 함께 기뻐하시는구나. 함께 기뻐해 줘서. 저도 그 연하 씨를 뵌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한 세 번 정도 먼저 뵌 적 있었던 것 같아요. 평창 올림픽 때도. 이야, 진짜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여기 네 분 사이가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여기서 팬들 사이에서는 여고스텔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아. 그만큼 뭐 이제 굉장히 우애도 좋고, 예? 서로 있으면 또 즐겁고. 굉장히 365일 중에 360일 붙어 있어요? 거의 300일 이상 네.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는 좀 내부에서도 막 놀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좀 일찍 귀가를 계속 일찍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바뀌어요. 결혼하면 좀 바뀝니다. 네. 솔로 때는 좀 바뀌었죠? 근데 진짜 뭐 집에 또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좀 끝나는 대로 빨리 튀어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새핀 같은 것도 빨리 추고 들어가야 돼요. 네, 오늘 또 이제 몸 또 털고 왔다고 하면 또 네. 아, 뭘 쳤냐 이러고 같기도 한데 아 근데 보시면 네. 아마 또 굉장히 또 좋아하실 거예요. 열심히 네. 했구나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저 사실 당시에 네 분의 무대를 보고 가수 김동률 씨가 요 이제 SNS에 극찬을 했어요. 김동률 씨가 보통 그거 잘 등판 안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분 뵙기가 너무 힘든 분인데 김동률 씨가 노래하는 무대를 시청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게 얼마 만인지 음악도 목소리도 표정도 너무 아름다웠다. 거듭 물개 박수. 이야 이거 어떠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되게 뭐 누가 사칭한 거 아니야? 지금 저는 장난. 솔직히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동률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아무도 그러니까. 모르는 저희를 이렇게 음악을 좋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다는 게 처음에 정말 안 믿겨서 너무 그때는 좀 싱숭생숭했던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사실은 뭐 우림 씨가 나오셨으니까 이 노래가 또 어떻게 보면 두 분을 또 이어준 노래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렇습니다. 첫 만남이 그 갈라쇼에서 이 노래를 예. 네, 부르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래도 좀 의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사실은 연아 씨가 저희가 그때 초대 받아서 이제 대기실에 있었을 때 대기실에 와서 이제 아, 그래요. 뭐 인사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뭐 이노래 따라 비타 그때 방금 말씀하신 그 곡을 좋아했었다. 프로그램 너무 재밌게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어 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잘 부르고 싶은 마음도 그때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곡 덕분에 잘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어쨌든 뭐 저 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뭐 이거 참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에요. 아니 근데 저 우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포레스텔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남성 4중찬 오디션 프로그램 JTBC 팬텀싱어 2를 통해서 결성됐고요.
최종 우승까지 한 크로스오버 그룹으로 클래식 팝, 락 여러 가지 장르를 아우르면서 폭발적인 가창력과 완벽한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입니다. 아니 근데 신곡이 좀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좀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곡 유토피아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유토피아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유토피아. 예. 그러면 그 마이크 제가 음정을 한 번만. 아, 좋아요. 아, 요거 요거 하시더라고. 음을 키를 그러니까 못 잡으면은 예. 완전 막 무너져서. 요거 예. 그룹들은 요거 하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그룹들은 다 이런 거 맞추는데 조남지대 그냥 하더만. 저는 그냥 기백으로. 조남지대 그냥 마이크 잡자마자. 마이크 잡자마자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는지.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조남지는 음 좀 맞춰요. 1, 2, 3 From the sky to the side, the hidden was in the message. Utopia, dystopia, utopia.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각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그 23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그래서 그때 그냥 대학, 23살? 네, 대학 그냥 생활을 하고 있었던 네. 그러니까 대학생이셨고 네, 대학생이었 우리 저기 민규 씨는 어디? 아, 저는 그 이제 대학원까지 수료하고 이제 유학 준비 중에 있었는데 네.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이제 팬텀 싱어를 야, 이게 민규 씨가 네? 이 CM송을 만들었어요? 연애해요? 네네 아~ 같이 연애해요 연애해요 요리 에센스 연애해요 처음 이제 데모 버전부터 네. 이제 아는 형님이 같이 네. 그 감독님이셔가지고 아~ 같이 이제 제작을 하면서 네. 이거 본부장님 그때 나오셨거든요 여기 아~ 네. CM송 작곡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니까 네. 하루 만에 그분이 만들어냈죠. 이거를 또 민규 씨가 작곡을 네. 두 씨는 뭐라 했어요? 저는 계속 뮤지컬 활동을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은 씨는 또 데뷔 전에 해군 복무 중에 보이스 코리아에 나가. 네. 각자 이력이 대단하시는구나. 속일까 말할까 고민하지 마. 몇 병을 마시든 상관없어. 아, 요때 그 별명이 바다의 정우성이요. 아, 있다. 있네, 있네. 아, 있네요. 아니, 있어. 아, 지금 계속 보인다. 아니, 바다의 정우성이. 아,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계속 보여요. 아, 바다의 정우성이 있어. 아, 있어, 있어. 왜 이렇게 땀이 나지? 형우 씨는 어떤 일을? 저는 그 당시에 화학회사 연구직을 네? 하고 네? 있었습니다. 화학회사에서 연구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본업이 아니라? 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 당시에 한 4년 차 정도 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 포레스텔라면은 진짜 커버 무대 뭐 이제 이분들의 노래도 너무 잘하지만 또 커버도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보헤미안 랩소디. 와, 이거는 와 진짜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오 맨, I've gone ice cold. It sent shivers down my spine. This is one of the best renditions of Bohemian Rhapsody I've heard. And I think Freddie Mercury would be, he would probably give them a standing ovation. 뿐만이 아니고 뭐 Bad Romance, Champion. 나가거든까지. 이런 무대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 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네, 이게 또 사랑을 받았었어요. 오늘 그래서 요 노래 중에 한 곡을 정말요? 예, 저희에게 또 좀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어떤 노래를 좀 들려주실까요? 오늘? 보헤미안 랩소디 네,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를 박수로 청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just a poor boy. I need no sympathy. Easy come, easy go. Little high, little low. Any way the wind blows doesn't really matter to me. Has come, sent shivers down my spine, body's aching all the time. Goodbye, everybody. Gotta leave you all behind. Baby, 아니 이 또 저 포레스텔라가 개인기가 되게 많기로 유명한 그룹이에요. 형호 씨하고 두은 씨가 모창을 잘해가지고 또 히든싱어에 아 히든싱어에도 나가셔. 아 맞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 아 조금만 두은 씨 조금만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가 부족한 거 알지만. 야, 똑같. 아, 잘한다. 한번 딴 것도 많습니다.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다른 거요? 임창정 선배님. 어, 예. 뭐, 저, 여보세요, 나. 나. 네. 아, 이런 거. 야. 네. 아, 자주가 많네. 아, 너무 웃기다. 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림 씨가 예전에 네. 저는 그 장기하 씨 노래를 포레스텔라가 커버를 했는데. 네. 이성균 씨 느낌이 났어요. 목소리가 딱 이성균 씨예요. 맞습니다. 안 할 수가 없지.
이제 장기하님의 그때 부럽지가 않어라는 노래가 굉장히 또 히트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대모사로 불러본 게 재밌지 않을까? 뭐 이렇게 네.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조금만 한번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재밌었어 그때. 그때 야 너 잘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 부럽지 그래.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네 이런 느낌으로. 사과! 와. 그냥 그 약간 김동률 씨도 가능하지 않아요? 김동률 씨도 되고 기억의 습작 돼요. 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네. 해봤구나. 네. 해본 적 있죠? 죄송합니다. 해봤죠. 해봤지. 선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또 저기 우리 우림 씨가 네네. 이게 세핑을 또 잘 쳐요? 아. 뭐 다 나왔다. 이게 죄송합니다. 세핑이 돼? 잘 쳐요. 아 세핑 한 번. 세핑 한 번 조금 한번 조금만. 지금 기억이.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옷에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게임 이분이 제자 기억이 안 나서 자 세핑 해야죠 오 나온다 나와 오 기분이 제자 에이 who's the best dresser 환경배 미쳐놈 가질 텨하 잘되는 셀러 문제면 평생 we sell her 내 개성은 시대를 나타 I'm the custom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옷에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데리 I'm the sexy 헌집 주고 세지 프리미엄이 붙어 두배 세배 네배 나는 세핑 11년째 freshman 어, 그 사이에 저 업그레이드가 좀 잘 나왔어요. 너를 할 줄 알고 있었지. 야, 아니, 안 몰라. 했으면 어떡할 뻔이냐 이거. 야, 이거는 안 했으면 약간 서운한 정도의. 이거 안 했으면 굉장히 서운했지. 연아 씨 보셨죠? 아유.